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강릉 경포로 산책 나왔어요. 가시현 습지와 솔숲을 산책할 것입니다. 새끼 오리들이 환영 인사를 나왔네요. 이용요금은 주차료 무료, 입장료 무료입니다. 저는 주차를 3.1기념공원 주차장에 했어요. 경포호수는 사계절이 아름답지만 특히 연꽃이 올라오는 초여름이 아름답습니다. 물고기가 바글바글합니다. 가시현 습지로 왔어요. 가시현꽃 꽃말이 그대에게 행운을 이군요. 가시현꽃이 아직 안 올라왔네요. 가시현 습지는 가시현꽃 발원지라 하네요. 가시현꽃은 100년 만에 피는 꽃이라고도 하죠. 가시현잎은 울퉁불퉁하네요. 무동력 배도 체험할 수 있어요.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네요. 가시연꽃을 못 봐서 실망했는데 연꽃은 피기 시작했어요. 연꽃의 꽃말이 순결과 청순한 마음이었군요. 진흙탕 속에 연꽃을 피어올리듯 우리 모두 희망을 안고 살아가요.
연꽃밭을 지나 수국꽃밭으로 왔어요. 이 길이 강릉 바옥길이었네요. 두루미가 한가하게 사냥을 하고 있네요. 나무 터널이네요. 조류를 관찰하는 장소가 있네요. 여름의 푸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솔숲에 왔어요. 아름드리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네요. 아이들의 숨바꼭질하는 장면을 조형물로 표현하고 있네요. 홍길동 전에 나오는 율도국 인물들을 형상화한 조형물들이 시리즈로 있네요.
오늘은 꽃길과 숲길을 산책하였네요. 즐거우셨나요? 브로그로 맛집과 경포 해변 영상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경포 산책하고 나니 저녁때입니다. 밥 먹으러 가야겠죠. 경포호 근처 경포순두부로 초당두부 먹으러 왔어요. 근처 식당들은 오후 8시면 영업 종료합니다. 늘 그렇듯이 백반을 주문했어요. 반찬은 간이 안 세고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게 순두부 또한 훌륭했습니다. 숨은 맛집입니다. 경포 가면 한번 들려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